안녕하세요. 별점 3 게임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버전 0.3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목차로는 메인과 내비게이션, 공룡, 정보, 스테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메인 스테이지의 환영 인사, 그래서 하이 다이너, 환영합니다, 공룡 시도는 아래에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 되세요. 이렇게 멘트로 나와 있고요. 5초 이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 대상으로 해서 폰트 부분도 딱딱하지 않게 정사체가 아닌 3D 돌출 형태로 해놨고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허리 위쪽, 신발 위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살짝 숙여서 3초간 바라보시면 이동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머리를 신발까지 한번 끄덕이면은 걷기가 되고 다시 한번 끄덕이시면 멈추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룡 카드인데요. 알로사우루스, 뭐 앙킬로사우루스부터 브론토사우루스까지 각각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픽 작업을 해서 별도의 공룡 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공룡하다 보니 이제 화석도 궁금해서 그 발자국과 해서 별도로 다 공룡별로 해서 만들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예, 스테이지인데요. 실제 게임에서는 이제 바닥이 저 회색 바닥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일반 다른 바닥과 동일하게 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까지 다섯 가지 속성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다 공통사항인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알로사우루스는 첫 번째 바닥에 있는데 이 사이에 하얀 게 있는데 포인터가 아닌 랜덤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물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룡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끔 장치를 해놨고요. 두 번째 이 공간, 떠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대시보드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하면은 주인공이 이동하는 텔레포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은 공룡 화석, 앞장에서 말씀드린 공룡 화석으로 바닥이 있고 3번의 앞부분에는 공룡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요. 4번에는 이제 네 군집으로 해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로 구분해서 자동 AI를 통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를 적용했고 5번 맨 마지막 가장자리에 있는 공룡들은 육지에서 물속까지 순환 이동하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앙킬로사우루스도 동일한데요. 네, 이렇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주로 호숫가, 강가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이런 서식지를 선택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이제 숲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숲속에서 있는 형태로 구성했고요. 디멘트로돈도 서식지가 강가이기 때문에 강가 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오비레트루는 이런 숲속이고요. 초식이고 예. 얘는 초식이 얘는 초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설명드렸던 그 식성에 또 자세히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숲속에 살고요. 익룡이네요. 프테라노돈. 그래서 잘 알고 처음 만들 때는 막 이쪽에 부딪히고 해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벨로시랩터, 랩터죠. 랩터. 예, 이렇게
여기저기 잘 삽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바다가 있고 이렇게 초원이 있는 중간치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보통 강가에 사는데 얘도 너무 물고기 먹는 애인데 초원에 좀 배치를 해놨고요. 피테고사우루스 이렇게 초식동물 이렇게 해놨고 트리케라톱스 초식이면서 이렇게 강가를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아주 조금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공룡이기 때문에 풀보다 좀 작게 사이즈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공룡입니다. 브론토사우루스 강가 안에 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에서 이걸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게임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